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전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소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인데 반도체 시장 전망이 아주 좋아요. 대폭 상향 메모리 32%가 상향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좋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예상치보다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이제 쏙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그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지난해보다 약 32% 성장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관련 업계에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수급 동향 그 조사기관이 있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이름도 깁니다. WSTS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라는 게 있는데, 그 전날 그 발표한 2021년 그 상반기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이 한 5,272억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88조 원이네요. 엄청나네요. 588조 원. 지난해보다 한 19.7%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7%. 그래서 아까 말한처럼 WSTS가 올해 3월 제시한 10.9% 성장률보다는 2배 가까이 성장 상향 조정한 것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매출이 4,403억 98,900만 달러 했는데 2019년보다 6.8% 성장했어요. 6.8%. 그래서 WSTS는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지겠다. 내년에 이어져서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올해보다는 8.8% 증가한 5,734억 4천만 달러, 640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 이게 보는 겁니다. 아이고, 막 계속 좋아지네요. 메모리 반도체는 내년에도 17.4%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그 반도체 제품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WSTS에서 특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쥔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 대비 31.7% 성장할 거예요. 31%. 그러니까 이제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에서 31.7%가 성장한다는 것은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메모리 반도체. 그 전체 반도체 제품 중 가장 높은 성장률 보일 것 같고, 올해 메모리 반도체 예상 매출액이 1,547억 8천만 달러예요. 173조. 그래서 전체 매출의 29.4%를 차지합니다. 29.4%.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메모리 반도체 이어서 센서 반도체가 한 22.4%, 아날로그 반도체 21.7% 순으로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STS는 그 광학 반도체 9.8%, 마이크로 컴포넌트 그 IC가 8.1%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 제품군이 올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별로 보니까 한국과 대만을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인 23.5%를 기록하겠다. 23.5%. 그래서 전 세계 매출액의 63.5%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63.5%. 앞서 반도체 시장 전문 그 조사업체예요. IC 인사이츠도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기존 12%에서 19%로 7%포인트 상향 조정만 있다. 하여튼 뭐 좋아진다는 겁니다. 좋아진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메모리는 거의 한 32% 성장할 것이다. 이제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막 반도체 값이 좋아지고 이제 반도체도 이제 상향되는데 매출도 늘어나는데 매출이 늘어나면 다 좋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냥 꾸준하게 그냥 투자만 잘하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메모리 또 반도체 시장 기대 이상으로 커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WSTS에서 계속 지금 막 기사 뿌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호황의 길로 가지 않겠나 하는 예상입니다. 제가 또 막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좋아요.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주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흐지부지합니까? 하는데, 근데 약간의 좀 실적이 좀 올라도 주가는 약간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거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뭔가 실적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도 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동조하는 현상은 있어요. 어느 정도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 하면서도 살살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가니까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하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딴 거 없어. 그냥 시드머니하고 충분하게 자본 확보 좀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임에 딱 수량을 모을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뭐 불타기든 물타기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은 가능한 좀 떨어질 때는 좀 매수하고 올라갈 때는 좀 관망하고 이런 전략으로 계속 시간과 싸움이 돼요. 그것도 지겹다,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투자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근데 난 투자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으면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조급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절대 조급하면은 뭐든지 의사결정이나 그런 판단력을 다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투자가 쉬운 것 같죠?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뭐 공부해야 하고 막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을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평정심을. 그 멘탈 싸움이에요, 보면은. 그 멘탈 싸움. 이제 거기서 이제 밀리죠. 특히 이제 자본가들하고 싸우려면 힘들죠. 특히 외인이나 기관들은 거대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걔들은 뭐 장난질도 할 수 있고 지들이 시장의 판을 막 움직여요. 가지고 놀죠. 개미들을 들고 남겨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흔들리면은 개미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응? 외인들이 뭐 저렇게 판을 흔들어 놓고 뭐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냥 말 그대로 부동자세로 있으면은 지들도 답답해. 지들도 지칩니다. 언젠가는 그냥 올릴 수밖에 없는데 자꾸 자기들이 이제 혼자 다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욕심 부리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갈 길만 꾸준히 가면 되고 좀 힘들다 하면은 저랑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그냥 꾸준하게 장타 가는 겁니다. 장타로 가야죠. 뭐 단타 하려고 하지 말고 장투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도 그 투자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매번 저기 뭐 HMM, 뭐 대한전선, 뭐 두산중공업 그런 데 뭐 좋죠. 열심히 막 좀 날라다니고 하는데 또 급하게 오르면 급락합니다. 어제 봤죠? 어제 막 폭락하는 거 한 20% 빠지잖아요. 뭐 공매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냥 우리 안전한 주식, 최고의 주식, 1등 주식만 합시다. 하여튼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잘 될 겁니다. 보셨죠?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거. SK하고 같이 매출액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열심히 투자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